택시 현장에서 30년 일하고 있습니다. 법인 택시에서 17년 일했고요. 지금 개인 택시는 13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. 운수사업법에 유상운송행위는 택시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딱 정의되어 있습니다. 타다가 들어올 수 있는 그 구멍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운수사업법 그 예외조항에 네. 그 11인승 이상 이게 네. 이제 좋은 취지로 개정된 거 이 예외조항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법률가는 대한민국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.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을 의뢰했을 때는 국토교통부가 네. 불법이다 이건 아니다고 말을 안 하고 네. 말을 그냥 안 해요. 아무 말도. 아, 그럼 그랬는데 아, 예. 타다의 운영자는 네.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언론 플레이를 해요. 아주 적법하게 법에 다 명시돼 있는 대로 이게 지금 뭐 조금의 뭐 무슨 논란이 있을 거에도 없는 걸 가지고 서비스하고 있는 거여서 그럴 리가. 그래서 저희들이 네. 한 달, 두 달 지나서 네. 그러면 우리 유권해석 한 것 좀 보여주십시오 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. 국토교통부에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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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부존재합니다 하는 답변이 아, 왔어요. 그러면 거짓말이죠. 입만 뻥끗하면 거짓말입니다. 또 한 일주일 전인가? 네. 아, 우리가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를 하겠다. 개인택시 기사분들을 모집해서 하겠다. 그래서 서울시 허가 났다 그랬잖아요. 다음날 보도 나갔잖아요. 그 말 자체도 거짓말이었어요. 그 서울시에서는 허가 내준 적 없다. 없다. 자, 이런 것 같아요. 자, 이제는 모빌리티 세상이 왔다. 네.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무슨 뭐 IoT, 사물 인터넷, 빅데이터 네. 지금 많잖아 로봇 많지 않습니까? 네. 또 운송도 군집주행하고 말이죠. 네. 무인으로. 네. 그러면 이런 모빌리티 혁신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너무 규제가 많아서 갈라파고스로 고립된 나라가 될 수가 있다. 네. 우리 저희가 옛날에요. 40년 전에 제3의 물결이라는 말을 했어요. 그때 아무도 안 믿었지만 이미 벌써 제3의 물결, 4의 물결이 왔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모빌리티 혁신은 와야 되는데 다만 현재 법 체계에 어떻게 조화할 거냐. 네. 그렇죠? 이런 부분. 그다음에 기존에 뭐 투자도 하시고 여러 가지 헌신적으로 일해 오신 업계에 대해서 무조건 틈새 그 법의 그 허점 약간 그런 틈새를 삐지고 들어와가지고 하면은 이게 입장에서는 교란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저는 지금 아주 정신적으로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. 아, 예. 지난 30년간 네. 딸 셋을 길렀어요. 아, 택시 운전하면서 그런데 예. 학원 단 한 번도 못 보냈어요. 셋 다. 예. 이게 뭐냐면 고통스러웠지만 이게 예. 사회적인데 위치다 생각하고 감내하고 사는 겁니다. 아름답게. 근데 책은 너무 행복했어요. 그러니까 이러신 거죠. 어떤 직업에 대한 소명감. 네. 네. 그러시죠. 그런데 그렇게 기른 딸 중에 하나가 결혼을 해서 네. 손주를 외손주. 아, 예.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너무 행복했어요. 지금 아이고, 그 외손주가 다섯 살입니다. 아, 그런데 네. 그 행복이 다 깨졌어요. 아, 왜냐? 아니 이 모바일 시대,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다 좋아요. 세상 네. 변화를 누구도 거역해서는 안 되고 거스를 수 없는 거예요. 네,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. 네. 그런데 이렇게 법을 어기고 또 이런 일이 가능하다. 네. 그러니 지난 30년간 제가 지켜온 어떠한 그 자존감 네. 이게 다 무너지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도 되는가? 네. 너무 분해서 지금 마지막. 지금 우리가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버가 지금 서비스 중이거든요. 네. 그 제가 지금 우버를 보니까는 우버가요. 제가 엊그저께 우버닷컴에 가니까 매출이 13조 원입니다. 네. 아, 깜짝 놀랐어요. 그러면 지금 이제 프랑스는 뭐 이게 불법이라고 그러고 네. 또 뭐 스페인 뭐 좀 뭐 태국에서도 금지시켰고 네. 그러나 미국의 뭐 일부 주에서는 허용을 해서 상당히 이쪽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는데 우버나 카카오 카풀 이런 것들이 등장했잖아요. 네. 그럼 이제 카카오 카풀도 좀 일시 중지됐죠. 중단. 네. 그러니까 접은 게 아니라 이제 네. 너무 시끄러우니까 네. 중단했다고 보는 거거든요.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앞으로 이런 우버, 카카오 카풀, 타다 또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? 네.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, 이 조합에서? 우버 미국에서 우버가 그렇게 이렇게 확장될 수 있었던 이유는 네. 첫 번째로 택시비가 굉장히 고가였어요. 아, 예. 그리고 네. 개인 택시 한 대가 거래가 되는데 네. 약 20억 했습니다. 아, 거기도 그런 게 있습니까? 어마어마합니다. 그러니 그러니까 우버가 성공한 대부분의 나라는 네. 택시비가 비싼 나라들입니다. 아. 틈새를 들어간 그럼 겁니다. 그럼 결국은 우버가. 한국은 이미 싸다 이거죠. 택시가 공유 경제잖아요. 택시 자체가 네. 그러니까 그 운수사업법 일종의 네. 택시는 공공 복리를 목적으로 한다. 아.
일조입니다. 운수사업법. 공공복리. 네. 결국은 이제 일반 소비자가 이용하기 때문에 네. 공공복리를 많은 사람이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네. 이게 그 세금 붙는 것도 상당 부분 1리터에 약 239원을 시민들한테 돌려줍니다. 돌려주다니요? 택시 타는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은 네. 가스에 붙는 세금을 내지 네. 않습니다. 아 그런 겁니다. 이것을 시민한테 직접 줄 수 없으니까 택시 기사를 통해서 보존해주고 있는 유가 보조금이요? 네 그렇습니다. 근데 우리가 그 이 타다와 관련해서 제가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까 많은 소비자들 고객들이 아니 기존의 택시들이 값도 저렴하고 친절하고 깨끗하고 저기 승차 거부 안 하고 하면 왜 이런 게 나오느냐 택시를 다 이용하지 훌륭하신 말씀입니다. 이런 말을 다 많이 합니다 주변에서.